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효연, 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가은 선생님. 네. 아, 원포인트 레슨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쵸?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영상에서 만나요. 이박사 댄스TV. 선생님, 그래서 오늘 네. 어떤 영상 준비하셨는지 한번 소개해볼까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깨 네. 라인인데요. 맞아요. 어깨가 춤추면서 항상 계속 올라가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네네. 짠! 아령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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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 중력을 이용해서 어깨를 내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냥 사실 들고만 있어도 무거우니까 네. 내려가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아령이 없으면 뭐 어떤 물통? 물통에 네, 물통? 네. 물 담아서, 그죠? 그런 페트병에 물 담아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더 무거운 걸로 해볼게요. 그럴게요. 양손을 잡으시고요. 어깨를 네. 쭉 그냥 늘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척추랑 헤드는 위로 위로 쭉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하실 때 중요한 건 어깨가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것보다 어깨를 한번 돌리셔가지고 네. 견갑골을 안으로 모아서 쭉 위로 위로 뽑아볼게요. 쭉? 네. 이때 목에 힘주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있어도 어깨가 되게 내려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연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이거 아령 들고 네. 약간 동작 몇 동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이직 동작으로. 네, 그러면 조금 뒤로 가. 선생님, 네? 그러면 가장 쉬운 동작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동작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샷세를 네. 통해서 우리가 몸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왼발 전진부터 오른쪽 샷세로 라이즈 앤 폴 없이 그냥 스텝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왼발 전진, 오른발 사이드 모으고 사이드 모으고 한 번 더 왼발 사이드 모으고 사이드 모으고 이렇게요. 네, 마지막에 모을 때는 체중 없이 모으는 거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하체는 샷의 스텝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스텝이니까 네. 어깨 이 아령 무게를 느끼고 발체중 지면 발력 이용해서 어깨 라인 아래로 떨구면서 머리는 끌어올려 올려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란 말씀이시죠? 네.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되게 라이즈 앤 폴을 활용해서 샷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왼발 전진부터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이때 체중 이동을 하실 때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신다고 오른쪽으로 쏠리시면 안 돼요. 50대 50으로. 유지하시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쏠리시면 안 돼. 내고 유지하셔야 돼요. 항상 제 몸에 집중하시고 위로 위로 끌어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깨를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하고요. 네. 확실히 무거운 물체를 들고 그 무게를 손에 느끼면서 어깨 승모근 쫙 다 당겨 내리는 그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른데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걸 좀 들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잡힌다 생각하면 이제 내려놓고 해보면은 네. 확 차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뭐 해보죠? 뭐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어깨를 내리실 때 약간 견갑골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살짝 이렇게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기구를 바꿔서 만나보실게요.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훌라후프가 또 다시 출연을 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전에 이 훌라후프를 홀드라고 생각하시고 반은 남성, 반은 여성. 그래서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홀드를 했을 때 힘의 방향이 전부 바깥쪽으로 유지되시니까 그걸 의식하세요 라고 할 때 이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네네네. 어떻게 사용해볼 거냐면요. 네. 우리가 춤을 출 때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홀드로. 네, 홀드로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줄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상대방을 네. 같이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쓰시고 네. 이렇게 원을 아, 바깥 그리고 쪽에서? 네, 바깥쪽에서 원을 그려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리의 같은 에너지가 원으로 공전을 한다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오른팔이 남성에게 당기거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서 원이 우리 에너지의 원이 항상 있는다는 느낌으로 춤을 추실 거예요. 힘의 방향이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네. 훌라후프 라인을 타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하셔서요. 항상 에너지, 나의 에너지의 50%는 남성에게 항상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도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네. 예, 50% 주면 되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 텐션을 바깥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주는 약간의 밀어내는 약간 네. 느낌을 서로 한번 느껴보고 네. 다시 시작. 시작. 이거를 연거푸서 몇 번을 하신 다음에 어떤 베이직 스텝을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솔로로 연습을 하실 때 네. 네. 자기가 남성이면은 얘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성이면 남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원으로 그렸으니까 당기지 못해요. 항상 앞으로 주신 다음에 홀드. 여성 홀드. 남성 홀드. 해서 솔로로 연습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들고 우측으로 약간 밀어내는 기운을 느끼고 나의 상체 무게는 좌측으로 여성이든 네. 남성이든 좌측으로 나의 상체 무게는 느끼신 상태로 각자의 루틴 연습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A코스 연습하시고 네. 그다음에 크로즈드 체인지 내추럴 턴 리버스 턴 연습하시고 하시면 이 형태 유지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선생님, 오늘 이 훌라후프를 네? 이용해서 한번 개인 연습 그리고 커플 연습 하는 네. 요령을 한번 네. 터득해 봤는데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언제든지 들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의하실 게 네. 훌라후프가 크니까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아, 그렇죠. 네. 네. 안전 네, 안전하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조금 커서 부담스러우시면 미니 훌라후프도 다이땡 이런 데 가면은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저렴한 거 하나 구하셔서 연습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있나 보죠? 네. 제가 네. 한번 그걸 보여 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만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네, 좋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비박사 댄스TV는 여러분의 즐거운 댄스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